천이 젖으면 왜 이렇게 색이 진해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낚싯대 두 대의 더블 랩핑이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될 거냐면, 실 색깔을 그대로 살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위에 그대로 코팅을 하면 이 색깔이 없어져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실이 젖으면, 천이 젖으면 왜 이렇게 색이 진해지잖아요. 검고 투명하게 돼버리는 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실은 이 랩핑용 전용 실에는 그런 게 이제 방지되는 실 자체가 나와요. 낚싯대 랩핑용 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가이드 랩핑용 실은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는 실이 거의 뭐 90%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이번 낚싯대에 만든 실크사라든가 아니면 폴리에스테르 계통 실도 요즘 자꾸 나오고 있고, 제가 1차 랩핑할 때 사용한 그 후지에서 나왔다는 그것도 폴리에스테르더라고요. 그런 걸 제외하면 대부분은 다 나일론 실입니다. 왜 나일론이 많으냐? 아, 그건 좀 이제 섬유공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염색을 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나일론 실은 튼튼하기도 하지만, 색깔을 내기가 좋아요. 염색을 여러 가지 색으로 발색을 염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전부 나일론 실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나일론 실이고, 더 훨씬 많이 사용하는 나일론 실은 색깔이 좀 이런데요. 색이 좀 뽀얗다고 그럴까요? 같은 노란색인데 이건 광택이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 파스텔 톤의 실들이에요. 가이드 랩핑용 실은 좀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파스텔 톤 나는 실이 있어요. 이런 파스텔 톤 나는 실을 NCP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NCP란 뜻이 No Color Preserver예요. 그러니까 코팅을 하면 색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젖은 것처럼 색이 이렇게 진해져 버립니다. 반투명하면서. 그렇죠. 모든 천을 물에 적시면 색깔이 그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요 NCP라는 실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게 만들어진 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훨씬 많이들 써요. 이 실들을. 이 실의 장점은 그겁니다. 하나의 공정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정도가 단축이 됩니다. 이 색깔을 유지시키기 위한 작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실로 감으면 그냥 그 위에 에폭시 코팅을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색깔이 안 바뀌니까요. 요즘은 대세가 이 NCP입니다. NCP라고 하기도 하고, 뭐 칼라 페스트란 말도 써요. 그러니까 색이 안 바뀌고 그냥 고정이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금속사도 있는데요. 뭐 이거 물론 진짜 쇠로 만든 메탈릭이라고 그래서 쇠로 만든 거는 아니고 광택이 있는 비닐 소재를 얇게 잘라서 가는 실 위에다가 막 꽈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약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로드빌딩 전문점 같은 데서 구할 수 있는 실의 상표라고 해야 되나요? 브랜드? 프로랩이라는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과거에는요. 이 회사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굿에브로드라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게 최고 유명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 이외에는 이제 다른 회사로 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상표가 떨어져 버렸네요. 이 두 군데 뿐이었는데 요새는 다 없어지고 이 회사가 대세인 것 같아요. 전부 미국 회사입니다. 뭐 물론 이 소재는 미국에서 완전히 실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중국이나 뭐 아니면 제3국에서 이 실을 제조는 했겠죠.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실의 굵기도 따지게 되는데요. 이 로드 빌딩용 실은 실의 굵기를 A, B, C, D로 붙입니다. A가 제일 가늘고요. 그 다음 뭐 이제 B, C, D 이렇게 올라갈수록 굵어지는데 중간에 B, C는 없고 그 다음 굵은 게 아마 D일 겁니다. 울트라라이트 낚싯대를 만든다 그러면 조그만 가이드를 쓰니까 가는 A가 어울리고 두발 가이드가 많이 달린 뭐 좀 중량급 낚싯대를 만든다 그러면 굵은 실이 사용하기 훨씬 편해요. 그래서 D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큰 낚싯대 만드는데 이 A 굵기 가는 실을 사용하면 안 되냐? 안 될 리는 없어요. 안 되는 건 없는데 하기가 힘들죠. 굵은 가이드 위에 차례로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작업이 많아져요. 편하게 쉽게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굵은 실 D를 사용하시고 섬세하고 진짜 뭐 좀 예술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가는 A 굵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실크실, 일반적인 나일론실의 이 색상을 보존하려면 그 색상을 보존하는 이런 시약을 또 발라줘야 됩니다. 칼라 프리저버. 실 사이 틈새를 메꿔주고 이 실의 고유한 색을 보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붓에 발라서 칠해주면 됩니다. 이걸 할 때는 일반적인 이런 미술용 붓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수성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걸 보시면은 이렇게 좀 우유 같은 그런 거예요. 미술을 전공하셨거나 미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은 그 아크릴 물감 사용할 때 하는 미디움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냄새가 똑같으니까. 수성이라 이건 뭐 흐르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잘 발라서 실에 충분히 흡수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골고루 정말 다 잘 흡수가 돼야 돼요. 이거를 적당히 아무렇게나 발라버리면 잘 스며든 자리하고 안 스며든 자리하고 이게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에폭시 코팅을 마지막에 할 때 만일에 이 덜 발라진 자리는 그 젖은 것처럼 색이 변해버릴 테니까 꼼꼼하게 잘 발라주시고요. 또 너무 바르면 이렇게 보면 거품 생겨요. 요 거품 다 없애줘야 됩니다. 이거 그냥 방치하면 이 거품 모양대로 굳어요. 아주 곤란해지니까, 골치 아파지니까 깔끔하게 칠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작업이 싫으면 검정색 실로 랩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작업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로드빌딩 커스텀 메이드의 특징은 이렇게 내가 갖고 싶은 색깔, 하고 싶은 색깔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런 진짜 미술용 붓으로 칠해주시는 게 제일 잘 칠해져요. 그리고 작업 끝나면 이 붓은 물로 잘 헹궈서 빨아주면 됩니다. 이건 뭐 로드 드라이어 같은 걸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온에서 이렇게 흐르지 않을 정도로 잘 발라주신 다음에 흡수시킨 다음에 그냥 상온에서 하루 정도 말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완전히 건조가 되고 습기가 없어진 다음에 이 위에 이제 에폭시 로드 피니쉬 코팅을 할 겁니다. 로드 빌딩이 이래요.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칼라 프리저버를 일단 다 발랐습니다. 이렇게 뒤에 세워놓은 것처럼 하루 그냥 말리면 되는데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발라졌을지 아니면 조금 덜 발라진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 의심이 되시면
서너 시간 후에 만져보면 꾸덕꾸덕 말라 있을 거거든요. 서너 시간 후에 한번 다시 한번 더 발라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시간 건조가 된 그 이후에 에폭시 코팅을 할 거예요. 물론 딱 한번 코팅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최소 3번은 또 코팅을 해야 되니까 아직도 완성까지는 갈 길이 좀 멉니다.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쯤에서 로드빌딩에 필요한 재료들 한번 알아보시죠. 로드빌딩의 재료, 필요한 재료, 그러면은 뭐 이런 낚싯대를 만드는 블랭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달 가이드, 릴시트, 그 다음에 그립, 뒤 꼭지죠. 버트캡, 그 다음에 가이드를 탈 때 쓰는 그 래핑용 실, 여러 가지 이제 뭐 릴시트도 붙이고, 그리고 그립도 붙이고 그래야 되니까 접착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래핑한 가이드를 코팅을 한 코팅제, 로드 피니쉬, 이런 거가 일단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일단 들어가는 재료예요. 이건 다 뭐 통신 판매, 인터넷을 통해서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아마 취급하는 데가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재료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재료를 사용해서 낚싯대를 만들 때 쓰는 도구가 또 좀 필요합니다. 예. 빙글빙글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통 라빠 라빠 그러지만 이제 라빠는 일본 말이고 래퍼, 로드 래퍼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코팅한 걸 말릴 때 천천히 돌리면서 말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피니쉬 모터, 로드 드라이어라는 거 필요합니다. 초창기에 저는 이거 직접 만들었었어요. 로드 래퍼는 가정용 미신, 가정용 재봉틀 망가진 거에서 모터를 하고 이 페달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밟으면 변속이 되니까 그거만 띄어내서 제가 뭐 이렇게 베니아판에 구멍 뚫고 못 박아서 만들었고 피니쉬 모터, 그 드라이어 드라잉 모터는 청계천에 세운상가에 나가면 이제 그런 뭐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은 청계천 세운상가 다 부서져서 없어졌지만 재개발하느라고 다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세운상가에 가서 RPM이 12RPM이나 뭐 9RPM이나 이렇게 천천히 도는 그런 모터 몇 개 사가지고 또 그것도 베니어판을 자르고 이래서 못 박아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을 감아야 될 때, 그러니까 실패를 고정하는 보빙이 있어야 되고 코팅할 때 쓰는 붓, 이런 건 뭐 미술용 붓으로 얼마든지 알콜 램프, 솔벤트 필요하죠. 이렇게 붓을 이제 빨아야 되고 닦아내야 되고 삐져나온 접착제 닦아내고 솔벤트라면 뭐 신나라든가 아니면 뭐 아세톤이라든가 이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폭시 이런 그 로드 피니쉬를 화공약품을 섞어야 되니까 그 섞을 때 쓰는 무슨 팔레트 같은 뭐 혼합 용기가 있어야 되고 계량할 때 쓰는 조그만 주사기 있어야 되고 잘라내야 될 칼, 쪽가위, 뭐 연마용 줄, 그 다음에 비닐 테이프, 그다음에 뭐 샌드페이퍼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그립을 성형할 때, 그 다음에 자, 뭐 매직 펜, 기타 등등 이런 자질구레한 무슨 도구들이 잔뜩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빌딩이 아무나 할 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 손재주가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이게 엄청나게 지루한 작업이거든요. 로드빌딩은 수작업인데다가 아날로그 방식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무슨 소리냐면 코팅을 했다 이게 하나 가이드를 그러면 코팅하는데 뭐 몇 분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작업으로 못 넘어갑니다. 이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 마르려면 24시간 하루가 걸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지루한 작업이라는 거를 일단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전용 공간도 좀 필요해요. 이게 방 구석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화공약품을 다루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서 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상온에 환기가 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전제 조건입니다.